안녕하세요. 보석들이 유재석입니다. 지금은 BM800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화면 영상 녹화하면서 MSI CR61 노트북에 있는 사운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지금 녹음 중이고요. 앞에 제공되는 사운드 카드도 조금 노이즈가 있었고, 아예 초기에 녹음했을 때는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사운드 카드에 있는 애를 그냥 올려드리는 게 나을까? 왜냐면 기본 노트북 자체 환경에 따른 노이즈라서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듣기 힘든 거라서 업로드를 지금 한 1, 20초짜리만 올릴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상도 지금 기본 사운드에 노이즈가 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오래 촬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MSI 노트북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10이라서 드라이버에 보면 개선 기능에 소음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게 예전에 풀었을 때 보야 마이크 썼을 때 노이즈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소음 억제 기능이 조금 해제가 돼 있었던 것 같아서 소음 억제 기능을 잠깐 올리고 대신에 이제 수준에 보면 이 마이크 볼륨이 100이면 노이즈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고 80이면 안 들어갔었는데 기존에 먼저 촬영했던 영상은 여기가 80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여기가 12dB 정도였었거든요. 이게 100에 10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일단 소음 억제가 꺼져 있어서 지금 소음 억제 키고 일단 마이크 볼륨 자체는 그냥 100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다시 한번 최종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썸머셀 때는 화면에 보이는 이 키트 자체가 지금 제가 구매한 제품은 한 11달러였나요? 대략 한 10에서 13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재도 뭐 얼추 비슷하게 판매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를 보면 이렇게 마이크하고 케이블하고 쇼가고 스펀지 포함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마이크하고 케이블만 따로 파시는 분들도 있고 판매자마다 조금 다른데 마이크 자체는 10달러짜리라서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격 대비 뭐 쏘쏘한 것 같습니다. 제품도 할인은 끝났는데 한 22.2달러 정도 그래서 뭐 20달러에서 40달러 뭐 사이에 이렇게 판매는 되고 있으니까 모두는 판매자마자 약간씩 좀 달라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 설명 계속 드렸던 거를 다시 또 설명하려니까 이제 귀찮아서 일단은 패스는 하고 얘는 메탈이었고 얘도 메탈이었고 언박싱 때 설명드렸는데 얘는 연결했을 때 옵션에 가서 그 마이크 볼륨이 기본 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옆에 헤드셋도 꽂을 수 있으니까 꽂으시면서 들으셔도 될것 같고 오도잭은 뒤에 XLR 단자라고 하는지 기억이 조금 안 나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 3.5파이 오디오 케이블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PC에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5파이를 스마트폰에서 쓰려면 스마트폰용 잭으로 바꾸시면 스마트폰에도 바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게 콘덴서 마이크라서 안에 직업 기능이랑 따로 전원 기능이 없어서 팬텀이 필수였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다 데스크탑 전용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이렉트로 마이크에 캡을 연결하셔서 다이렉트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마이크하고 오디오 케이블, 요 잭이 이쪽 편이 일반 3.5파이가 아니라서 이 전용 케이블이 좀 필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영상 녹화는 화면 캡처하면서 얘를 PC에 연결하고 얘를 마이크에 연결한 상태로 얘를 한 손으로 들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자체에 약간의 노이즈가 있고 케이블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헤드셋 들으면서 약간 노이즈를 좀 확인하면서 케이블을 좀 만져주긴 해야 하는데 제 노트북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접촉 노이즈라서 그것만 약간 고려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 자체가 또 나쁘진 않아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다른 용도로 쓰실 분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 여기 케이블이 자세히 나와 있네요. 마이크는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는 구멍 3개짜리, 3홀짜리가 연결이 되고, 여기는 PC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거 제품은 여기가 약간 좀 헐렁해서 금방 또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대신에 피미팸에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피미팸에는 또꽉 끼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디오 단자 홀에 조금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여기는 금도금인데, 제가 구매한 건 여기가 금도금은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긴 하고요. 이 제품 말고 USB 타입으로 앞에 그 P5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개는 전부 다 별도 USB 사운드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는 거의 없었으니까 일단 케이블 설정하고 이 사운드 드라이버 설정만 잡으면 노이즈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얘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언박싱 때 설명을 했었으니까 딱히 설명이 없네요. 그러게 나온 게 일단 제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메탈이고 요 윗부분은 플라스틱이었고 요 쇽도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얘는 메탈이고 요것도 이제 판매자마다 약간 다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패키징에 메탈 쇼크라고 써 있긴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메탈 쇼크 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두들겨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파인 제품 같은 경우는 올 메탈이긴 했었고요. 일단 얘도 지금 노이즈가 얼마나 낄지 몰라서 설명을 길게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한 지금 정도 선에서 끊는 게딱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뭐 배송비 포함해서 13달러, 10달러 이러면 15,000원, 13,000원 정도 안 하기 때문에 뭐 가격 대비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 언박싱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팔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돈 만원 정도 할 거라서 액세서리 하나 사면서 마이크는 딸려왔다 그런 컨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했던 제품들이 다 USB 타입인데 얘는 오디오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쓰려고 구매했는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쏘쏘했었던 것 안녕하세요. 버스드립 유재상입니다. 지금 MSI CR6 하나 노트북 자체에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